가자. 아우 야 새. 막막 진짜 막막하다. 가자 왜? 가자. 서준아 가야 돼. 아유 왜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거야? 가요 가요 가요. 뗐습니다 뗐어. 빨리 올라가자. 그러면 진짜 답답한데. 둘째까지. 남편은 어디가 있는데? 전화를 안 받아. 아니 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지섭 씨는 어디 갔어요? 서지 엄마 뭐 봐봐. 하는 걸까? 어휴 찾기 조심해. 어떡해. 안 돼. 저거 진짜 멘붕인데. 아빠가 있을 때는 안 그러거든요. 오늘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받아주는 엄마밖에 없어서 더 유난히 땡깡을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. 혼자서 애 셋을 어떻게 케어를 해? 애기가 너무 어려워, 그지? 어리지, 말이 안 통하니까. 아이고, 야, 어떻게 하냐. 미치겠다.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왜 또? 아이고, 너무 힘들겠다. 남편 어딨어? 어디 가셨어? 어. 하원 시간에는 좀 도와주지. 아. 집에 없나 봐, 지섭 씨. 집에 들어와 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. 송사무소 같이 좀 가주지. 황당했어요. 어이도 없고 얘 뭐 하는 애지? 이러면서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. 전화도 안 받고. 심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. 저 어디 간 거야? 연락도 없이. 아, 환장하겠네. 안 먹었냐? 먹었지. 먹었어? 먹었지. 여기 있었는데 여기 거 먹었어. 근데 난 속이 원래 나왔으니까 안물 마신다. 야, 이게 진짜 1대1 이렇게 찢는 거라니까. 원래 나왔어? 걸리면 어떡해? 걸리면 어떡해? 걸리면 내가 이기지. 알잖아. 늘 느낌대로. 너 저. 아이고 진짜. 레알. 너 조만간 송이랑 헤어지지 않아? 왜? 몰라? 얘 헤어져? 군대 가잖아. 아. 군대 가니 너? 근데 진짜로 거짓말 피할 수 없는 게 군대지. 너 진짜 만약에 근데 가게 되면 송이는 어떻게 해? 그니까 진짜 그게 문제야. 고민 있는 사람이 저희가 술 먹고 있어? 아. 너네 차 얘기 없었으면 나는 이제 맘 편히 군대 갔다 오지. 나를 불렀으니까. 근데 이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제 너 군대 와라 이러니까 난 이제 그게 좀 이제 고민인 거지. 근데 나도 네 입장에서 진짜 막막하겠다. 그치. 이게 두 명이서 키우던 거랑 또 혼자 키우는 거 다르잖아. 제도가 있을 텐데. 그치. 아니 지섭 씨 근데 송이 씨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는 제일 많이 하네 말을. 왜 안 해요? 둘이 대화 좀 많이 나눠.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 좀 해결이 되잖아, 뭔가. 그죠. 그저만 하지 말고. 네.